치유의 섬 전라남도 완도로 먼저 갑니다. 고민 소장님 오늘은 진짜 멀리까지 오셨네요. 어머, 힌트도 없었는데 벌써 찾으신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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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오늘 건축주분들 맞으시죠? 아, 예, 네, 맞습니다. 아, 잘 찾아왔구나.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평상시 보던 볼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색깔이 아닌가요? 있죠? 이게 색깔 볼이에요. 네. 아, 이게 색깔 볼이에요? 네. 네. 아, 제가 정말 이 도시 사람은 도시 사람인가 보네요. 그럼 두 분 농부신 건가요? 여보, 우리 농부 맞나? 농부는 농부지, 당신 애들이 농부 아저씨라고 부르잖아. 그래. 아, 그래요? 아, 오. 그러니까 농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농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의 집. 이 집은 아니죠? 설마 이 집 맞나요? 저희 남편이 엄청 네. 사랑하는 네. 꼬니들의 집이에요. 아, 아, 얘네들 집이에요? 네. 농부라더니 꼬니도 키우세요? 알면 알수록 아리송한 직업의 세계? 대체 뭐 하시는 분이셔? 혹시 뭐 축산? 뭐 아니면 동물농장? 글쎄요. 아니에요? 아, 우리 선생님 뵈니까 딱 그거 같은데요. 한우 기르시고 막 그럴 것 같아요. 한우. 맞죠? 카우보이. 어, 정말요? 일까요? 아, 아니에요? 어,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지? 가늠이 안 되네, 오늘. 안녕하세요. 꽃을 사랑하는 여자 김현희입니다. 그 여자한테 끔뻑 죽는 정원 농사 짓는 농부 조병식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한 남자. 그래서 남자는 기꺼이 정원 농사꾼이 됐다죠. 어머, 근데 이 꽃근에, 어머, 이뻐도 너무 이쁘다. 아유, 그 은혜 타고 오르면은 꽃대골까지 닿겠어요. 누가 이렇게 멋진 가방, 멋진 옷 입고 가는 건 부럽지 않은데 어느 집 마당에 멋진 모과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연다거나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당에 있는 집에 이사 가서 거기 나미집이잖아요. 거기에도 꽃을 다 심어놨죠. 그게 제 너무 좋아요. 빈 틈만 보면 심고 싶어요. 새들어 살면서도 틈만 나면 꽃 심기 산매경. 남의 땅이든 내 땅이든 안 가리고 심었답니다. 부부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꽃대골이었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사랑하는 부부의 집 탐구 시작해봅시다. 근데 이 집 유럽 냄새가 난다. 뭐 프랑스나 스페인에 가야 볼 수 있음직한 프로방스풍? 이 사람이 옛날부터 계속 고집했던 그 스타일 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 선생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전혀 개입을 안 했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정원만. 네. 그 예쁜 꽃을 다 선생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집의 국적마저 아리송하게 만드는 그 1등 공실은 바로 정원의 꽃물결. 빈자리를 참지 못한다는 병식씨 답습니다.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꽃대골이네요. 꽃들이 서로 접어달라고 고개 내미는 통에 황홀의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집터를 제가 찾아본 것도 정원을 가꾸려고 이렇게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아, 그러면 집보다 정원이 먼저였던 그렇죠. 그런 네, 곳인가요? 네, 네. 꽃과 정원 가꾸려고. 그래서 땅을 네. 매입하셨다고요? 네. 돈이 많으셨나 봐요. 돈이 없죠. 돈이 없지 꽃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그 마음으로 병식 씨는 경매로 나온 땅을 아주 싸게 샀대요. 애초에 집터가 아니라 정원터였던 셈이지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싶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집에를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집을 짓자고 한 건 저였어요. 남편이 아예 집 버리고 정원에 눌러앉을까 봐 짓자고 한 집. 꽃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어떤 집을 지을까요? 정원이 너무 예뻐서 집이 초라하면 어쩌지요? 와, 그런 걱정을 왜 했나 몰라요.
가벽돌에 아치 창까지 그 정원에 그 집이었네요. 어머, 장미가 창 안에서까지 저리 예쁠 일인가요? 여기가 전남하고도 완도 맞죠? 프랑스 아니고요? 맞다, 1층 집이 아니라 2층 집이었죠? 그럼 혹시 정원을 감상할 테라스도 있네, 있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프로방스풍의 그 집이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이 의상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항상 네. 이렇게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일복이에요. 특히 프로방스풍을 애정하는 아내 취향의 결정판은 바로 이 다이닝룸이래요. 파벽돌의 아치 모양, 그리고 격자 창문은 프로방스풍의 시그니처지요. 저 샹들리에는 어떻고요? 저 자리 정말 앉아보고 싶다. 소장님, 앉아보고 느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앉아보니까 그릇도 그렇고 뭐 테이블, 또 인테리어. 와, 정말 이게 유럽의 다이닝룸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그릇들 이쁜 거 봐요. 아우, 부럽다, 부러워. 처음에는 네. 여기 지금 이 공간이 방이었어요. 아, 여기가 네. 방이었어요? 네, 게스트룸으로 생각하고 게스트룸.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네. 아, 정말 마치 처음부터 오랫동안 일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리모델링을 한번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네. 원래는 저 안쪽은 벽, 그러니까 벽 너머는 손님방이었대요. 그런데 그 벽을 터서 제대로 된 다이닝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아내는 이곳에서 꽃수업을 했대요. 집 짓고 꽃을 본격적으로 배워서 결국 산골의 플로리스트가 됐거든요. 꽃 사러 이렇게 시골집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여기 와서 진짜 둘러보고 다른 사람 물고 와요, 또. 물고 와요? 산골까지 누가 꽃을 배우러 오라 싶었는데 오더랍니다. 이게 산골에 정원 품은 꽃집이 생긴 사연이죠. 근데 이거 대면형 주방 맞죠? 수전에 전기레인지까지. 아내분이 부엌 부심께라 있으신가 봐요. 제 거예요, 이제. 아니, 남편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설거지 담당은 제가 하고. 그래요? 밥은 요즘 완전 전문가 수준. 아, 그래요? 물 저절 하나도 없이 바로. 아니, 근데 이제 대면형 부엌 치고도요. 상당히 크기가 커요. 사실은 네, 이 싱크대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이 집 네? 짓기 전에 먼저 건축이 들어간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이렇게 맞춰서 설계된 싱크대인데 네? 그 집을 부수게 됐어요. 집을 부수게 됐다고요? 이 집이 이따위 첫 집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저희 두 번째 집이죠, 이게. 저희가 사기를 당했어요. 이번 생에 집 짓긴 처음이라 건축 자격증 없는 무허가 업체에 집을 맡긴 게 화근이었대요. 자재는 부실하고 공사는 지지부진. 소송까지 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대요. 소송을 해서 다른 건축가가 파견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2층으로 올라오더니 찍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검사하는데도 무섭다. 진단을 하고 있는데도 허물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집 한 돈 다 들어보고 시작한 공사였는데 그 집이 사상 누각.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저희가 이 하자집 특집으로 몇 번 했었는데요. 짓다가 아예 허물고 다시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와, 정말 뭐 그 마음고생이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일들은 네. 행복하게 느껴지는. 네. 그래요. 네. 듣다 보니까 일이 또 있기는 있었었나 보네요. 네.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흔적이 네. 좀 남아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싶었는데 또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여기 안방에 그 사건의 흔적이 남았단 말인 것 같은데 어디요? 뭐가 남았나요? 아, 이거구나. 네. 와, 바로 네. 보이네요. 네. 아니, 근데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은 물이 굉장히 샜겠는데요? 많이 샜어요. 어머나, 들뜬 벽지에 곰팡이까지 산 넘어 산이네요. 아. 심지어 제가 소파에서 앉아 있는데 물이 떨어졌거든요. 와, 그럴 때는 네. 사람도 막 정말 그래도, 무너지는데. 그래도 이 앞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TV 재밌게 보면서. 야, 정말 뭐 어떤 달인이 되셨는데요. 네. 큰 충격에서 이제 진짜 해탈의 경지다. 그 부수는 순간 행복 시작됐어요. 한 번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집을 짓고 전기가 막 집에 들어오고 그 첫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잠을 자는데 좀 지금도 울컥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그날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날 밤 계단 참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이 집에서는 꽃길 걸을 일만 남았다 믿기로 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들 살고 계신가요? 물론 병식 씨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덕분에 아내 현희 씨는 손에 꽃 놓을 날 없는 삶 살고 있답니다. 그렇게 10년을 쌓아올린 행복의 공든탑이 바로 이 집이랍니다. 이번엔 이 집보다 먼저 쌓아올렸다는 집 바깥 세상 탐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건 또 뭐죠? 여기는 죄다 불공간이네요. 네네. 파이어피트에 와 뭐 화덕. 네. 와 그리고 가마도. 전통적인 아궁이 가마솥까지. 네. 그거 제가 다 한 거예요. 이걸 다 하셨다고요? 혼자 시공한 거예요. 에이. 정말이에요. 아니 화덕 그리고 아궁이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증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바닥 맞는 거 보니까 이거 직접 만든 솜씨 그거 아닌데? 제가 했어요. 이걸 직접 하셨어요? 네네. 집 짓다 크게 데이고 나니 직접 만들어 볼 용기도 생기더랍니다. 이 불공간은 그렇게 병식 씨가 한 땀 한 땀 쌓아올린 작품. 진짜 프로방스 분위기 제대로 나죠? 물론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은 따로 있었죠. 화덕은 우리 가족 중에 따님이, 따님이 시킨 거예요. 아내가 시킨 건 따로 있어요. 나무에다가 집을 지어주래요? 지었죠. 무서우니까. 이번에는 무서워서 만들었다는 호러하우스, 아니 트리하우스 구경해볼까요? 뒤져보니까 야 정말 되게 튼튼하게 잘 지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를 어떻게 직접 하지? 제가 추운 겨울날 허리에 줄 묶고 안 떨어지려고 직접 혼자 시공한 거거든요. 허리에 줄을 메고 군대에서 유격하는 심정으로 지었답니다. 정원은 겨울이 비수기. 그 틈을 아내 효은이 씨가 놓칠 리가 없죠. 허클베리 핀도 톰 서여도 빨간 머리 앤도 전혀 부럽지 않은 남편표 트리하우스. 진짜 나무 위에 지은 거 많네요. 저 풍경은 또 어쩔 거야. 이게 다 마법의 주문 덕분이랍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아, 그래요? 제가 당했네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 말도? 제가 쫓아다녔죠.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끼를 깔았죠, 미끼. 네.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돼지갈비.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에.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는 엄마가 고기 엄청 사줄 거니까 절대 누가 뭐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있어요. 볼수록 매력 있는 현은 씨가 병식 씨는 너무 좋았답니다.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지고 싶을 만큼이요. 그렇게 이제는 네 식구.
아내 말이라면 화덕의 트리하우스 정도는 뚝딱 지어내는 애처가 남편이 됐지요. 아우, 화덕 피자는 정말 맛있겠다. 근데 사실 이 집 하이라이트는 이 트리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정원이랍니다. 얼마나 좋아서 만들었게요. 저희가 집을 짓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둘이서 정말 한 밤 12시까지 땅을 파고 돌을 옮기고 나무를 심고 그러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곱게 미치신 분들 같아요. 네. 일명 아름다운 꽃에 곱게 미치신 분들이 만든 정원. 본격 탐구 시작해볼까요? 이 집 마당 정원은 사실 맛보기지요. 마당 정원이 태생부터 고운 공주님 같은 정원이라면은 바깥 정원은 야생에서 자란 들꽃 소녀 같은 정원이랍니다. 가장 예쁜 시절의 꽃이 아니라 필 때도 질 때도 저만의 색으로 자연스러운 정원. 사람도 꽃도 나다울 때 제일 아름다운 법이죠. 야, 선생님, 그 집 앞에서 보던 그 잔디밭이랑 정원이랑 지금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 틀리죠? 네. 이거 제가 다 심은 거예요, 이거. 정말요? 정말 힘들게 심었어요, 이게. 이거 직접 하셨구나. 나중에는 저희 산 꼭대기까지 저희 그 소목원 형태로 만들 거예요. 저 산 꼭대기요? 네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꽃 이름들 저는 뭐 생전 본 적도 없는 꽃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름 다 아세요? 전혀 몰라요. 이름 전혀 몰라요. 네? 이름 모르세요? 네. 그늘 좋아하는 거, 물 좋아하는 거, 햇빛 좋아하는 거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다 맞춰서 식재를 했죠. 아,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습성은 다 아시는구나. 그렇죠. 좀 신기하네요. 그럴 수 있네요. 다만 이름만 모를 뿐이에요. 이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만 있는 거는 아니랍니다. 꽃 같은 동물들도 있죠. 그리고 이 동물들이 사는 집 역시 병시 씨가 다 지었다는 거. 나날이 일취월장하는 그 집 짓기 실력에 화룡 점정을 지금부터 구경시켜 주겠답니다. 아, 저 본이 집도 병시 씨가 직접 지은 거구나. 사실 그렇게 지극정성 드릴 만한 게 저 본이 입양하겠다고 현희 씨를 10년이나 졸랐대요. 사실은요, 소장님, 네. 10년 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정원 잔디밭에 경주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잔디깎이가 필요 없어. 이 말이 다 먹어줄 거야. 이 녀석이 잔디깎이 전문가였던 지봉이.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잔디는 먹고 있는데요. 지나가면 똥덩어리가 이만큼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잔디밭에. 잔디는 잘 깎은가요, 진짜로? 잘 깎아요, 진짜. 전직이. 축산업. 축산업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25년 경력이에요. 식문화의 그 선두주자 쪽이고 키우는 여기는 이제 동반자들이죠, 다. 저는 병식 씨의 동반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다가 진짜 날겠다 날겠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 병식 씨 그렇게도 좋으셔? 거위예요. 거위. 네, 거위인데 품종이 두 종류. 근데 아빠인 줄 아나 봐요. 엄마인 줄 알겠죠. 병식 씨가 거의 엄마로 활약하는 동안 현희 씨는 꽃밭에서 꽃들의 엄마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물은 꽃들이 먹는데 정작 정원에서 살아나는 것은 현희 씨래요. 부부가 이 정원을 치유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러게요. 보기만 하는 나도 그냥 힐링이 되네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하루 종일 뭐 호미를 들고 풀을 뽑는다거나 이렇게 꽃을 심는다거나 그런 단순한 노동에서 오는 즐거움 그거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얼굴이 달라졌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항상 그렇게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날마다 자연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몸에서 이제
막 표출이 되는 거죠. 진짜 약으로 따지면 보약을 먹고 있는 그런 형태죠, 지금. 야, 근데 집도 지금 본체랑 되게 컨셉이 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프로방스풍인 것 같은데 아치창에, 오, 저게 다 아치창이구나. 이것도 아내의 주문으로 네. 정말 아치 그 시공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혼이 집이라고 현희 씨의 프로방스 사랑이 시들었을 리 없을 터. 병식 씨는 패널에 아치창 뚫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사랑의 힘, 대단해요. 집의 색깔이라든지 창문의 모양, 재질, 방향도 집이 이쪽에 있고 울타리가 이쪽에 있어야 한다. 건축사 해도 되겠죠? 집을 지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구성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을 탐구하러 갑니다. 정원 생활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정원의 꽃, 목조원실입니다. 아우, 어디 안 이쁜 데가 한 곳이 없네. 어, 여기가 온실인가요? 네. 와, 멋지네요. 오. 아니, 근데 뒤에 보니까 뭐 포토존 같기도 한데 유럽식 미장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유럽 미장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집에다 하지는 못하고 네. 온실을 짓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꼭 넣고 싶었어요. 혹시 그 우리 남편 선생님께서 저는 못해요. 네? 저 못해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색을 하시네요. 소장님, 건축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니까요. 아, 전문가. 네. 곧 죽어도 목조 온실을 갖고 싶었다는 현희 씨. 결국 그 꿈 이뤄내셨네요. 근데 이분은 누구셔? 안녕하세요. 꽃청년 조영우입니다. 꽃청년이에요? 네. 플로리스트라고 꽃으로 이제 다양한 디자인하는 직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집 남자들은 왜 이런 거죠? 유전인가 봐요. 12살 때 이 집 이사 와서 꽃과 정원 가꾸는 엄마 아빠를 보고 산 영우 씨. 결국 플로리스트 학과에 진학했대요. 오늘은 모자가 합작으로 꽃꾼에 만드는 날. 장가 갈 때 이렇게 해줘? 여기서 결혼식 할 거야? 나는 플로리스트의 결혼식이란 이런 거다라는 이 정도는 돼야 그런 걸 보여주고. 이런 금손 모자를 봤나. 아버지가 가꾼 정원에 엄마랑 아들이 만든 꽃그네가 걸렸습니다. 와, 좋다. 다 큰 나무를 식재하거나 이러면 순식간에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정원이 아닌 거죠. 그 나무 하나, 풀꽃 하나하나에 저희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이 정원인 것 같아요. 이제 아들도 합류를 하고 또 배우자도 합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인 것 같아요. 네, 함께할 미래. 네. 누군가 병식 씨에게 왜 정원이었냐고 묻는다면은 그저 좋았을 따름이랍니다. 좋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좋은 것을 쫓아 용기를 냈더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새처럼 활활.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 집 지을 용기까지 냈지요. 가족의 꿈은 이 정원에서 나이를 잊은 정원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랬듯 누군가도 이 정원에서 마음의 걱정을 까맣게 잊는 것이랍니다. 꽃을 사랑해서 낸 작은 용기가 지어낸 집. 나는 뭘 그렇게 사랑해 봤던가요? 그렇게 용기 내 봤던가요? 그저 좋아하는 일에 미치도록 빠져볼 용기가 간절해지는 날입니다.